우리나라 전통 전래 초롱불 이야기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된 지성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아가던 지성이와 간천이는 의형제를 맺었어요. 지성이는 동생, 간천이는 형이 된 거예요. 형, 열심히 일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자. 둘은 이렇게 약속하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지성이는 몇 해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자 꽤 많은 돈이 모아졌어요. 그러나 감천이는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어진 감천이는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 지성이의 돈을 빼앗자. 감천이는 지성이를 험한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돈을 모두 내놔! 감천이는 지성이를 때리고 돈을 몽땅 빼앗았어요.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런 수가... 지성이는 골짜기의 빈집에서 엉엉 울었어요. 퉁퉁 부어오른 눈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지성이는 울다 지친 나머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도깨비들이 들어와 중얼거렸어요. 네가 바로 감천이에게 맞은 지성이구나. 그래, 눈도 못 뜰 정도로 맞고 돈도 빼앗겼대. 뒷산 홍달샘물로 씻으면 말끔히 나을 텐데. 도깨비들은 지성이를 보며 혀를 찼어요. 수근수근 속닥속닥 도깨비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감꼴 김부잣집 딸만 고쳐주면 부자가 될 텐데. 김부잣집 딸은 몹쓸병에 걸렸다던데 어떻게 고쳐? 지성이는 도깨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장작 더미 밑에 사는 지네를 잡아 없애면 돼.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그뿐인 줄 알아? 김부잣집 고목나무 땅 말이야. 아하, 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땅 말이군. 맞아, 고목나무만 뽑으면 물이 펑펑 솟을 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를까? 도깨비들은 밤새 주절주절 떠들어댔어요. 날이 밝자 지성이는 뒷산 옹달샘으로 달려갔어요. 이 옹달샘이 도깨비들이 말한 곳이군. 지성이는 옹달샘 물로 눈을 닦았어요. 그러자 부어올랐던 눈이 말끔하게 나았어요. 우와, 도깨비들이 한 말이 사실이네. 다음날 지성이는 김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의원도 못 고친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김부자는 거짓 차림의 지성이를 못 믿어워했어요.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면 저를 사위로 삼아주셔야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